우리 효행설화 중에는 부모의 병을 낫게 하려고 어린 자식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동자삼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전설 속 동자삼 형태의 산삼이 함양에서 발견됐는데요. 자연에서 씨가 발아돼 자라온 천종산삼으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눈에 봐도 커다란 뿌리의 산삼.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발견된 천종산삼입니다. 지난 5일 50대 박모 씨가 약초 채취를 하던 중 해발 800m에서 발견했습니다. 무려 18뿌리로 6대를 이어온 가족 산삼입니다. 크기가 가장 큰 어미삼은 뿌리 길이가 40cm인데 수령은 최소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6대를 이어서 100년 이상인데요. 어린 자삼이 지금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되고요. 모삼, 어미산삼이 100년 이상입니다. 이 천종산삼의 무게는 약 103g입니다.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최근 수년간 함양에서 발견됐던 천종산삼 중에선 최고가입니다. 특히 이 산삼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뇌두의 발달이 촘촘하게 진행돼 왔으며 자체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잠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또 설화 속에 나오는 동자삼 형태를 보이기도 해 매우 특이한 경우로 평가됐습니다. 자삼부터 무산까지 촘촘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네비 부분하고 동자삼이란 것은 이제 그 둥근 콩알 형식으로 된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설 속에서도 효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동자삼이다 할 정도로 귀하죠. 동자삼은. 함양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천종산삼. 해당 산삼 18뿌리는 발견 당일인 5일에 모두 판매됐습니다. SCS 조사입니다.